시장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사과도 있고 호떡도 있고 그리고 김장 나눔 행사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전통시장들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김장 나눔 행사로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 육거리 시장에서는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매년 김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 행사에서는 총 몇 포기가 이렇게 될까요? 1200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장 가격이 비싸도 소외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오늘 이런 김장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진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윤순 리포터도 따뜻한 마음을 보태고 있네요. 네, 생업도 미뤄두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좀 낯익은 분들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지금 김장김치 담그시고 계시는데 평소 김치는 잘 담그시나요? 많이 담가 봤습니다. 네, 오늘 육거리 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이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신다고 해서 저도 힘을 보태러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어려운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대원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충청북도에서도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서로 더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도 기간이라서 좀 존재스럽긴 합니다만 이럴 때쯤 우리가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과 마음을 합치면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거리 종합시장 이웃사랑 축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배추는 밭대기로 사요. 사고 고춧가루, 뭐 생강, 마늘 이런 거는 일부 기부도 받고요.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우젓 각종 국산으로만 합니다. 제가 하나 맛있게 해서 드셔볼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와, 이 시장분들의 온기랑 이 김치 아삭아삭한 게 저절로 느껴져요.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시장분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나눠.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김치 나눔 행사였는데요. 이 온기로 많은 분들이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